증산 삼교 위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와, 북한산 멋지네요. 오늘은 서대문구 북가좌 일동 국화의 계절입니다. 언덕길 멋집니다. 언덕 위에 예쁜 집입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벽화 재밌네요.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가 드문데 주차공간은 되게 많아요. 유일하게 은행나무 저기 딱 한 그루 있습니다. 한섬영실. 와, 여기는 뭐 공인중개사 식당. 증산 삼교 위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와, 북한산 멋지네요. 사진감 인해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 일동입니다. 증산 삼교를 기준으로 남쪽은 일동, 북쪽은 이동입니다. 길 건너편은 촬영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거북골로. 길 건너편은 북가좌 이동. 북가좌 일동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에 박창환 작가님 전시회 촬영하느라 서울의 골목길이 4일 만에 촬영하는 거예요. 긴장되네요. 오랜만에 촬영이라. 오늘은 서대문구 북가좌 일동 짧게 끝납니다. 지도를 쭉 훑어봤더니 북가좌 일동은 3분의 2가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불광천 동편에 위치한 북가좌동입니다. 저 옆에 산이 하나 있네요. 저기 보이는 산 쪽에 북가좌 초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국화의 계절입니다. 가좌동 교회였구나. 동네가 조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삼촌. 오, 대저택. 이번에는 불광천으로 살짝 가볼게요. 저곳은 도로명도 불광천길입니다. 불광천 건너편에는 재개발이 끝나서 온통 아파트예요. 서서히 물들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저기가 아까 출발했던 증산 삼교. 자랑과 거북인가 한 마리 있는데 저 백로 앞쪽에 있어요. 다음 골목 바로 이동. 현재 시간이 12시 50분이고요. 기온은 19도입니다. 와, 집 이쁘다. 저 뒤로는 북가좌 초등학교.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섰나 봐요. 드디어 나왔다. 우와, 골목길 보소. 제가 이 근처를 아주 오래전에 사진을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못 찾고 있어요. 이 은행 슈퍼 기억이 나는데. 와, 언덕길 멋집니다. 문화 맨션. 저 뒤에는 합동 맨션. 골목길이 이렇게 생겨서 남북으로 쭉쭉쭉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야겠네. 강한이 단독주택도 보입니다. 감나무 있는 집 가봅니다. 집 이쁘네요. 오, 여 안에도 골목길이 있었어. 우체부 아저씨 계속 만나네. 우와. 저쪽은 이따가 내려오면서 촬영을 하면 되겠네요. 비슷한 모양의 집이 4개가 있네요. 대문에 뭐라고 써있는데? 대몽 뭐뭐뭐. 저 이쪽 교회 골목은 가봤었고 이제 동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다음 골목 구경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니 되게 어색해요. 북가좌 일동도 담벼락 없는 집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곳에 순댓국집이 하나 있네.
석유 가게예요. 촬영이 1시간째인데 잠깐 쉬어갈 곳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욕을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밤 대추 고구마 파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고요. 한 1시간 정도 걸어 댕기니까 대충 이제 길들이 눈에 있네요. 여기는 아까 출발했던 지점인데 여기서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되겠네요. 이쪽은 상당히 번화가네.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이제 서편 한 블럭이 촬영이 끝난 거예요. 길 건너면 바로 북가좌 초등학교. 저 아래쪽 빼고는 다 봤는데 잠시 지도 타임입니다. 끝까지 내려가서 동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이 길은 왔던 길이니까 조금 빠르게. 순대국집 맛집인가 봐요. 손님이 되게 많아. 쉬는 시간. 가방도 내려놓고 카메라도 내려놓고. 최근에 송신엽 사장님이 커피하고 사골국하고 추어탕을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티오피 마스터 라떼. 송신엽 사장님은 초창기 때부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번 달인가 두 번 정도 편의점 갔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못 봤는데 볼 날이 있겠죠. 또 메리골드인가 얘는. 이 보라색 꽃도 이쁘고. 여기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과좌 1동입니다. 가좌동은 가재가 많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재울 한자음으로 가좌리라고 하다가 가좌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가좌동은 가재울 북쪽에 있어서 북가좌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좀 가다가 좌회전해서 수색로 팔길. 경사도가 거의 뭐 45도는 돼 보입니다. 언덕 위에 예쁜 집입니다. 벽화 발견. 수색로 팔길입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그림 귀여워. 여기가 북가좌 초등학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네. 서울 북가좌 초등학교. 등에 막 땀이 나요. 온통 계단입니다. 이 골목길 기억나요? 골목길 예쁩니다. 긴 언덕길. 동편버트 보고 언덕길 내려가야 하나요? 여기에 언덕길 빼먹었습니다. 북가좌 초등학교가 딱 경계지점이네요. 집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DMC 현대아파트 북가좌 초교입니다. 북가좌 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예쁜 집들이 많아서 재밌습니다. 오늘 벽화 재밌네요. 가좌 제1 어린이집에서 우회전. 저쪽은 패스. 우회전 해봅니다. 산수.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가 드문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예쁜 집들도 많고요.
여기 터가 되게 넓네요. 여기는 연립빌라. 빌라와 빌라 사이가 넓어서 주차 공간은 되게 많아요. 수색로 8가길입니다. 빌라 중간에 저렇게 단독 주택들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그린빌라. 저 위쪽 골목길이 하나 나왔네요. 유일하게 냉나무 저기 딱 한 그루 있습니다. 국가자 일동의 마지막 골목이지 싶어요. 선인장 봐라. 월동 준비를 벌써 다 하셨네요. 소소한 볼거리들이 있으니까 골목길 구경이 재밌어요. 이쪽 동네는 굳이 재개발이 필요가 없지 싶어요. 아직까지 붉은 깃발들이 몇 집은 달려있네요. 저 깃발은 재개발 반대를 위해서 집집마다 붙여놨던 겁니다. 저쪽 아파트 쪽은 패스. 한서 미용실. 골목골목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은 연희동 느낌이 많이 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가자 1동 되게 조그만했는데 구경거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국가자 1동의 마지막 골목입니다. 식당들이 꽤 많네요. 와, 여기는 뭐 공인중개사 식당 몇 개야 도대체? 또 있고 좁은 공간에 식당들이 되게 많네요. 토크쇼 오랜만에 봅니다. 여기는 월드컵 현대아파트 북쪽편이에요. 저기는 갔었던 골목이고 수색로 10길입니다. 불광천에 가서 촬영 끝냅니다. 불광천 보고 끝. 북한산이 여기서 보니까 되게 멋집니다. 서울, 왜 이렇게 다리가 되게 많이 떨리네요.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자 1동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